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기말고사 영어 해설 강의 우성고 1학년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아마 좀 많은 아이들이 좌절을 조금 할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우성고는 항상 그랬듯 항상 어렵게 나옵니다. 항상 어렵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풀어야 됐던 그러한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뭐 일단은 문제 보면서 이제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문장만 일단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While a home provides shelter and place together. 아,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이게 지금 여러분은 저처럼 이제 풀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인테리어 같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개성을 집에다가 표현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개성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집을 인테리어 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자, 지금 왜 웃냐면은 사실 그래요. 4번이 정답이거든요. 일단 4번 먼저 가봅시다. 그럼 한 사람은 can be judged니까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뭔데? What kind of home 자체가 그러면은 어떠한 종류의 집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떠한 종류의 집이냐면요. 그가 또는 그녀가 prefer, 선호하는 그러한 집의 형태, 어떠한 종류의 집의 형태인지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평가받아질 수 있다. 판단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요. 이 4번이 과연 이 글의 주제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의문이 갑니다. 이게 과연 주제일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보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보기지만 얘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나머지가 다 주제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 같았어도 그랬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4번을 찍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깔끔한 주제는 아닙니다. No place. 어떠한 장소도 아니라는 거야. 더 가치 있진 않다는 거지, 집보다는. 어떠한 장소도 집보다 가치 있지 않다는 거는 주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너가 집을 잃어버리면은 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야. 얘도 주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가치야. 뭐의 가치냐면은 집의 가치는 depend on, 달려 있다라는 거야.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뭐그 다음에는 there is nothing. 어떠한 것도 없다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Like home. 집 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 근데 어떤 집이야? Display one's richness니까 그 사람의 부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집과 같은 곳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가 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나마 그래, 4번이 정답이다 라고 해주는 게 접근 방법.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속어법으로 진행을 해야 됐고요. 우성고가 이렇게 문제 자체를 속어법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없던 건 아닙니다. 없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속어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 자체가 명확하게, 그래도 이건 답이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 4번은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거를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다 빼놓고 4번만 딱 보고 나서, 이게 주제잖아. 라고 하기에는,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게 지금 문제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영리하게 갈줄 알아야 돼. 나머지가 아니니까 가장 근접한 4번이 맞다라고 봐야겠죠,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풀어봤을 때도 사실상 이러한 4번에 대한 내용이 주제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보통은. 왜? 이게 주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또 우성호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한테 저 새끼 뭘 안다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많은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또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장인지 봐야겠죠? People are attracted to individual and things they cannot readily attain이라고 해서 이거는 적어였다.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흥미가 빨리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적용이 되는데 뭔가 조금 긴 관계를 원하면은 우리가 쉽게 얻어지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좋다.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나 소거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먼저 가볼게요. Flower. 꽃들은요. Are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답대요. When? 언제? They. 그 꽃들이요. Are not. 팩트면 뭐야? 집어지지 않았을 때, 따여지지 않았을 때, 그 꽃이 꺾여지지 않았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즉 꽃을 꺾지 말아라는 뜻이거든. 이게 사실 여러분 이 지문 자체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 지문 자체는요 만나지 말라는 지문이 아니에요. 만나지 말라는 지문이 아니라 쉽게 만나면은 그만큼 흥미를 빨리 잃어트리니. 그러니까 쉽게 만나지 말고 천천히 거리를 두면서 만나가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3번에서는 꽃을 따지 않아야지만 가장 예쁘대. 그럼 얘는 만나지 말라는 뜻이잖아. 아이씨. 근데 그래. 마음에는 안 들어요. 역시나. 저 선생님들 진짜 이렇게 되지 마세요. 자, 3번이 그래도 3번을 답을 해야 돼. 왜냐면 나머지가 아니거든. 자, 케이크. 어떤 케이크야? 좋게 보이는 케이크는요. 먹기 좋대.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다음에 harder it is니까 뭐야? 이것이 더 어려울수록 the more rewarding it is면 뭐야? 이것의 보상이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expensive present는 뭐야? 너무 비싼 선물은요. a like 뭐뭐와 같다? casting 던지는 것 같다는 거야. pearls 그 진주들을요. before swings니까 뭐예요? 여기 돼지라는 뜻이거든요. 돼지 앞에다가 진주를 던지는 것, 즉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될 수가 없고요. As you come close to dream, 너가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꿈은 또한 너에게 더 가까이 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체가 다 말이 안 돼. 그래서 3번이 답이거든. 근데 이것도 역시나. 그냥 3번만 딱 보면은 이게 주제냐라고 하면 사실 이거 주제 아니에요. 주제는 아닌데 그냥 이 주제랑 가장 비슷한 그러한 속담들을 찾다 보니까 3번을 찾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찍고 나머지 전혀 상관없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문제 푸는 것 자체는. 근데 이거는 사실 주제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선생님 뭘 안다고 이렇게 떠들까, 그지? 자, 다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다시 또 봐야겠지. 너가 이제 그 걱정이 이렇게 막 될 때, 그럴 때 인지된 그러한 위협은 인지된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의 그 앵자이어티, 너의 앵자이어티와 관련된, 연관된 그러한 인지된 위협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 저거였잖아요. 우리가 뭐 그 뱀을 한번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거 그런 내용의 글이었었죠. 그죠? 그럼 제목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 자체는 깔끔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뭐예요? 효과예요. 효과. 뭐에서의 효과? 걱정, 근심 이런 거에 대한 효과이죠. 근데 어디에서? 인지된 감각. 인지된 감각에서 이 걱정이 갖고 있는 그러한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그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좀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해서 4번 자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자체는 뭐 이거는 이제 워낙 제목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굳이 해석 안 하셔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초반에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왔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일치하는 것은이에요. 그럼 일치하는 것을 골라야 되고 나머지를 다 제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상하고요. 이것만 보면은 그는요 has 가지고 있습니다. elementary child면 뭐겠어요? 초등학생을 아이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있어요? mother-in-law to be cared for니까 돌봐야 할 mother-in-law가 있대요. mother-in-law를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요. 마더는 이제 엄마잖아요, 엄마. 근데 인 러는 뭐야? 법 안에 있는 엄마지. 그러면은 법적 엄마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엄마, 그지? 법적인 엄마야. 그럼 엄마는 엄마인데 법적인 엄마는 뭘까?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어머니를 보통 mother in law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mother in law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엄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남자 입장에서는 장모님이 되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보통 뭐 그냥 이게 우리가 실제 자식이 아님에도 법적으로 엄마인 경우에는 mother in law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좋을까? 부모님이 재혼을 하셨어. 부모님이 재혼을 하셔가지고 나의 엄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other in law라고 하면은 뭐예요? 계모.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몰랐으면은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 사실 뭐 나머지가 해석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5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문을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1번 문장부터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피직션인데 어떤 피직션이냐면요. 그는 만들어낸다는 거야. 복잡한 이러한 거를 뭐 싱글 뭐 이후에 glimpse라고 하는 거는 일견 한번 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가능하네요. 그죠? 그다음에 expert institution은요. strike 합니다. 우리를요. 뭐로써? 원래 문장이 아마 magical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마법처럼. supernatural도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어비니까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래서 게다가 each of us면은 우리들 각각은요. perform 수행한다라는 거야. 뭐에? 이러한 전문 기술인데 acquired면은 얻어진 전문 기술인데 우린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본능, 직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cquired는 얻어진, 습득된이니까 얘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3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놈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얘도 역시나 첫 문장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메시지는요. 아마도 뭐할 거래요? 비동사네요. 죄송합니다. 뭘 거래요? convincing, 확신을 줄 거래요. 만약에 너가 대답을 한다면, 너의 셀폰을, 그리고 놓는다면, 스피커들을 온 홀드니까 홀드한 상태로, 정지 상태로, 기다리는 상태로 놓는다면. 이상하지? 이거는 너가 얘기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으면은 어떻게 돼? 그 메시지, 너가 이제 잘 듣고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확신을 주는 거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건 바로 1번 찍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였어요. 원래 내용이 ring hollow라고 해가지고 공허 속에 이제 울리다. 약간 이렇게 공허히 울리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죠? 자, 밑줄 친 부분에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라네요. 어법상 틀린 것. 빠밤. 그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competition은 경쟁이고요. 그죠? 경쟁을 꾸며주기 위해서 for plus which가 왔네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for plus which가 온 거. 여기도 for plus which가 왔고. 그럼 맞다는 거알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플레이어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어고요. is regarded면은 여겨지다고 as 목적으로서 여겨지다라고 하니까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 BPP. 그죠? 이상 없죠? 그 다음에 ever failing, failing이라는 건 여기 봅시다. 그는요, great 테니스 플레이어예요. 근데 뭐한 사람이야? ing 후치 수식으로 해서 들어간 거네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still이 뭐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것도 여전히 이상할 거 없죠. 그죠? 뭐를 꾸며주는 놈. 그래서 요 놈을 이제 보는 건데 요놈 자체가 문장이 조금 바뀌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에도 simply 다음에 accepting이 나와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은 요 문제 자체는 뭐였냐면 accept라는 타동사 다음에 지금 목적어를 받았다. 근데 문장이 끝났네? 그럼 뭐야? 얘는 동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고, 얘는 주어가 될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 얘는 동사 원형으로 해서 명령문으로 가야 된다라는 문제였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볼까요? accepting이라는 놈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목적어를 볼까? accepting failure.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거야, 뭐를? 실패를. 근데 그 실패는 뭐야? 이러한 과정이라는 그러한 실패를 그러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자, 얘가 ing가 되는 거예요. 동명사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는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s 단수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를 물어보는 굉장히 단순한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문장 자체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냥
달달달달 외웠던 친구들은 틀리게 되겠고, 주어 동사를 항상 찾는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8번입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에 밀주친 것 중에 어법상 틀린 것을 이제 틀린 것만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휴먼들은요 직면합니다. 챌린지들을요. 근데 어떤 챌린지야? 형, 전, 짝, 후치 수식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요놈이 이렇게 뎃을 꾸며주는 거였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요놈이 뜻하는 게 뭐냐? 뭐랑 다르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챌린지들이랑 달라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요놈은 도우스가 와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이러한 문장은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한번 다뤄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한번 적용이 될수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pp가 온 거고요. 그죠? pp가 왔기 때문에 faced with 이라는 놈 전치사와 같이 해서 목적어 나왔다라는 거에서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confronting은 여기서도 문제 똑같이 나왔던 문제. 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by ing 이런 것도 뭐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알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요놈입니다. 자, 컴마 찍고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라고 봤다라는 거지. 근데 우성고 어법 항상 나오는 게 뭐였어요? 우성고 어법에 항상 나오는 게 계속적 용법이라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항상 알아두고 이런 거가 만약에 접속사가 끼고, and나 but, 이런 접속사가 끼고, 계속적 용법이 대명사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래서 특별하게 많이 훈련을 시켰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계속적 용법이라고 본다면 여기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죠? 항상 푸는 법 배웠으니까. 그럼 봅시다. body, chemistry가 이렇게 꾸며주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이 뭐겠어? would quickly return이 되겠고, to normal이 되는 거니까, 요놈이 지금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요놈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요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뭐로 오면 좋을까? 뭐 그냥 관계대명사 죄송합니다. 접속사 and 정도가 오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를 했다라면은 풀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A 이중에 어법상 올바른 것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해서 뭐 요것도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has come 요거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였고, 얘를 풀때 얘가, 아, 그래, has come이다가 아니라, 얘가 왜 has come이냐를 맞는지를 항상 보라 그랬잖아요. 얘가 왜 has come이야? 주어가 단수여서 has come이야. 그지? 그 다음에, 과거부터 해서 현재까지 그랬던 사실을, 아니,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현실이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has pp가 왔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풀어봤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딱 보는 순간 기억은 안날 거야. 이게 has come이었는지 have come이었는지 이걸 언제 다 기억해. 그럼 얘를 보는 순간 주어를 찾겠지. 그럼 주어를 찾으면 뭐야? 귀엽게도 여기 s가 붙어 있어. 그럼 얘는 복수니까 has가 아니라 have가 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were alternated, was alternate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놈도 틀리게 됐네요. 자, 다음에 turn out to 부정사. turn out to 부정사는 뭐 유명하니까 뭐 가능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겠어요? compared가 맞죠. compared. 이렇게 해서 요놈 자체가 틀렸다라고 보시는 게 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는 뭐겠어요? result of them. 데미 뜻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의 결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펙트 사이즈니까 단수로 쳐야 되니까 여기는 이시 오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올바른 것을 찾는 거니까 요놈 틀렸고 그다음에 요놈 맞았고 그다음에 요놈 맞았고 요놈 틀렸고 요놈 틀렸으니까 BC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습니다. 그죠? 난이도 낮아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 정도는 풀줄 알아야 돼. 그죠? 자,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찾으라는 건데요. 아, 이거는요. 문장 선생님이 싹다 바꿨어. 싹다 바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자마자, 아, 에이미가 이름이 불리는 거를 들었을 때, 이제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부터 갔을 거예요. 그지? 선생님이 항상 가르쳐 준 대로 한다면은. 그이 문장의 처음에는 에이미의 엄마는, 갑자기 에이미의 엄마가 나오더라고? 뭐야? 에이미의 엄마는 또한
보았대. 누구를요? 그녀를 보았대. 그럼 엄마가 본 거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에이미를 봤겠죠. 그죠? 멀리서 봤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a number of audience라고 하면은 많은 군중들 속에서 본 거죠. with tear. 눈물을 갖고. 그죠? 근데 어떤 눈물이에요? 형, 전, 짝, 후치수식이 되겠네요. 그럼 눈물은 눈물인데 어떤 눈물이야? 그녀의 눈에 가득 찬 눈물이겠죠. 그럼 그녀라고 하는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엄마가 되겠죠. 그죠? 엄마의 눈.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녀는요, 이제 thrilled라고 하면 뭐겠어요? 신이 난 거죠. 뭐가 뭐에서 뭐에? 그녀의 딸이 불려서 신이 난 거야. 그럼 여기서 그녀도 엄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딸이니까 여기서도 엄마가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려갖고 좋았대. 마치 모인 것처럼 그녀가 받은 것처럼 이 언어를. 그러면은 마치 그녀가 이 특별한 상, 이 영광을 받은 것처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그녀는 누구겠어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니까 뭐야? 내가 안 받았는데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즉, 딸이 받았지만 엄마가 마치 그녀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녀는요, 이제 다시 돌아왔대요. 그녀의 집으로 뭘 가지고? 이러한, 패밀리와 함께 왔고요. 어떠한 상태로? Satisfy. 만족한 상태로. 누구와? 그녀의 아카데미. 여기서는 요놈, 그녀미, 그, 그녀가 에이미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녀는요, 이제 와가지고, Recognition, would help her, daughter. 그러면 그녀의, 딸이 계속하도록, 뭐를? 수행하도록. 뭘 수행해요? 그녀의? 라이프롱 드림이니까 여기서도 에이미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답이 뭐겠어요? 일단은 이거 좀 다시 봐야겠다. 그러면은 잠깐만. A가 뭐였어? A가 에이미였고 B가 엄마였고요. C가 엄마였고요. 그다음에 D가 엄마였고요. E가 에이미였고요. F가 에이미였네요. 그죠? 그러면은 A, E, F나 B, C, D를 찾으면 되니까 B, C, D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됐었다. 문장 자체를 다 바꿔놨지만 뭐 해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푸는 데 있어서는 뭐 금방 할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이고요.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동물들이 공평함의 강박을 갖고 있나? 아, 이거 그 내용이다. 동물들 이제 개 줘가지고 발 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상을 적게 주니까 개들이 막 짜증나가지고 아이 안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야 조금은 천천히 주거나 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뭐야 결론은 개들 즉 동물들은 어떻다는 거야? 최소한 불공평함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공평함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감각은 가지고 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보자. 그러면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요. 어떠한 매우 흥미로운 그러한 가능성을 제기했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가능성이야? 삐리리. 그럼 삐리리는 뭐야? 동물들도 공평함의 감각이 있다. 또는 최소한 그 불공평함에 대한 혐오는 가지고 있다. 뭐요 정도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봅시다. Behaviors of animals. 그러면은 동물들의 행동은요. can be modified. modify는 수정하다라는 뜻이니까 수정될 수 있습니다. by, 뭐에 의해서? the way, 방식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 rewarding them이니까 뭐야? 그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에 의해서 동물들의 행동은 수정될 수 있다. 나쁘지 않네요. 왜? 그들이 어떻게 이 보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평하게 보상을 하는지, 불공평하게 보상을 하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거는 공평함과 불공평함을 구분한다라는 뜻이니까 자, 1번 자체는 너무 이상하진 않아요. 이거는 괜찮게 낸 겁니다. 문제 자체를. 굉장히 뭔가 뭔가 달라 보이지만 이거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박수 쳐줄 만큼 잘낸 문제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자체는 뭐 이해가 안 돼요. 이 5번을 찍은 여기서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5번을 찍은 우리 친구는 아이씨. 이 매머 인 랜드면은 지상에 있는 포유류 이거 왜 나와 갑자기? 지상에 있는 포유류가 왜 나와? 이씨. 으이씨. 아무튼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는 예시일 뿐이잖아. 개는 예시고 사실은 뭐야? 동물들. 동물들은 공평함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었잖아요.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었네요. 그죠? 자,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자는 거죠. 그럼 또 이제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우리가
responsibility면은 책임감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그럼 이거는 책임감과 도덕적 책임감의 내용이네. 오케이. 그럼 이제 갑시다. 자, 마지막 문장이니까 마지막 문장만 읽어봐야죠. 그러나 너는 아마도 도덕적 책임은 없다라는 거야. 이 실패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게 이 내용을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도덕적 책임은 없다라는 거는 뭐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거는 내가 어떠한 것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진다니까? 회의를 잘 못해도 내가 회의가 잘안 되면은 책임은 져. 근데 어떤 상태에도 책임은 지는 거야? 폭풍우가 쏟아지고 스노우스톰이 막 오더라도 그래서 회의가 망했음에도 내가 책임은 진다고. Responsibility는 지는데 뭐야? 이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그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면은 천재지변이잖아. 왜냐하면은 이것은 천재지변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you couldn't help it. 이게 들어가야겠죠. 선생님, 도와주다니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 헬프가 항상 얘기하잖아. 헬프는 돕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라는 뜻도 있다고? 피하다라는 뜻도 항상 있다고 내가 얘기를 맨날 하잖아. 그러면서 뭐 해? 헬프 ing 하면서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cannot help ing 이런 구문까지도 나오게 된 거다. 그러니까 헬프는 피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는 건 뭐야? 천재지변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은 갖지 않는다. 라고 해서 문제 자체를 풀수 있었다. 근데 이거를 you did your best 하면 뭐야? 너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는 정확하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문제랑은 달라. 스노우스톰이 왔다라는 거는 내가 최선을 다한 것과는 상관없어요. 그죠? 스노우스톰이 왔다는 거는 이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없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할 수 없었던 실패에 대해서 내가 책임은 지지만 도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뭔데 문제를 판단해요? 죄송합니다. 뭘 판단을 해? 그지? 일개. 선생님 주제. 자, 그다음입니다. 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People are cautioned not to. 아, 이거 저거다. 해보지 말라고. 언제? 일식 때. 일식 때 해보지 말라는 거였죠. 그럼 이제 바로 빈칸부터 가야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좋은 어드바이스는요, 종종 오해를 받는다는 거야.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야.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 일식 때 데미지가 더 많이 주니까 보면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인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영작을 시켰잖아. 영작을 시켰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뭐가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용상으로는 알고 있다고. 그럼 내용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보자 이거야. 그럼 뭐야? 이클립스는요, 만든다라고 하는 거지. 햇빛을 몇 배나 더 디스트럭티브는 뭐야? 파괴적으로 만든다는 거야. 위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지. For naked eyes as usual이면 뭐겠어? 그러면은 네이키드 아이면은 뭐야? 벌거벗은 눈이니까 맨눈이 됩니다. 그럼 맨눈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그몇 배나 더 위험하게 만든다라는 거지. 즉 뭐야? 일식이 더 위험하다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이해가 되어지고 오해를 받는다는 거잖아. 이게 딱 정확해요. 이클립스가 선라이트를 더 파괴적으로 만든다. 딱그 말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문제 자체를 틀린다는 건요, 일단 여러분들 보기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보기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방법 없어요. 영어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럼 영어 실력을 어떻게 키워? 영어를 여러분들 해석을 할때 항상,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해석을 딱 하다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대충 이런 얘기야. 문제 딱 풀어. 그럼 맞춰. 풀어, 맞춰. 풀어, 맞춰. 근데 유독 꼭 10문제 풀리면 한 문제 또는 20문제 풀면 한 문제씩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아, 내가 좀 집중을 못했네. 그리고 답지를 딱 보지. 아, 맞네, 맞네. 이건데. 아이, 맞다, 맞다. 이렇게 넘어간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 문제씩, 두 문제씩 틀리는 게 그게 왜 나오는 거냐면요. 여러분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그 연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문장 하나를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습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백날 이걸 공부해도 얘 자체가 깔끔하게 해석이 안돼 버린다는 소리거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볼때 모든 문장을 다 완벽하게 해석해요? 그렇게 연습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적당히 해석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면 찍잖아. 그럼 적당히 해석했던 거, 즉 여러분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석이 안 됐던 그 문장을 가지고 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잖아.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실력이 계속 그대로인 거야. 늘질 않아, 실력이. 실력이 느는 건 뭐만 있어? 그냥 단어만 졸라게 외우니까 단어는 조금 늘어나. 어휘력이 늘어나니까 어떤 착각을 일으켜? 어휘력이 느니까 여러분들 독해가 잘 된다라는, 독해가 늘었다라는 착각을 일으킨다고. 근데 뭐야? 영어에 대한 실력은 늘지 않은 거야.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영어에 대한 실력 꼭 키우기 바랍니다. 보기의 내용을 완벽하게 해석을 할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무슨 문장인지 또 봐야겠죠? 그러면은 one might wonder whether there is a reason to be considered over. 이거는 이제 과하게 자신감을 갖는 학생들과 과하게 자신감을 갖지 않는 학생들의 차이가 있고, 과한 자신감은 과연 좋은 것인가? 뭐 이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과한 자신감은 좋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일반적인 자신감은 좋은데 과한 자신감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의 글이었습니다. 기억 다 나죠?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봐야겠지? 그럼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까?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이 졸라긴 해. 그러면 학생들이야. 어떤 학생들? Have 그냥 상대적으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에 대해서? 그들의 과정에 대해서, 배움의 과정에 대해서, 그 배움에 있어서 그들의 그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은 tend to use, 사용하는 경향이 있대.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 습관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perform, 수행하는 경향이 있대요. better, 더 잘, 어디에서? 테스트에서 잘 수행하는 경향이 있대요. than, 누구보다? do. 누가 하는 것보다, 누가? 이러한 학생들. 여기서의 도주는 학생들이겠죠? 그럼 어떤 학생들이 있어, 당연히? 봐.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더 좋은 결과를 낸대. 누구보다? 어떠한 학생들보다? 당연히 정확하지 않은 또는 오버컨피던스 한 그러한 학생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내겠지. 그러니까 뭐야? 오버컨피던스는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겠고. 그죠? 이 정도의 추론은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봅시다. Overestimate. 단어를 조금 바꿨네요. 과대평가하는 거야. Estimate는 평가하다. Over니까 과대평가하다. 즉, 뭐를? 그들의 그 지능적인 그러한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거야. Without, 뭐 없이? 어떠한 그라운드, 어떠한 그 기초도 없이. 기초가 없다라는 거는,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 그 증거도 없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러지? 아이, 무슨. 근자감. 근거 없는. 그렇지? 여기서의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자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overestimate 하는 그러한 학생들보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2번 찍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틀렸으면은 반성해야 돼. 저런 정도의 어휘와 저런 정도의 해석은 반드시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ABC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너의 personality와 sense of responsibility는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어디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끼친다 해서 릴레이션에 끼칠 뿐만 아니라 또한 뭐에도 러닝 에빌리티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어서, 아, 이거, 그 각각의 특성이나 특질, 기질, 이런 것들이 공부 스타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글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ABC를 한번 보는 거야. 그럼 뭐야? 그들은 더뭐할 확률이 높대? 라이프롱 러너일 확률이 높대. 그럼 여기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겠어요? 우린 이거 내용을 아니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은 라이프롱 러너가 될 확률이 높지. 그래서 콤마 찍고, most of whom이니까 그들 중 대부분은요, 독자적인 그러한 러너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요구한대요, 그들. 그들이라는 건 누구야? 알아서 하는 애들. 알아서 하는 애들은 요구한다는 거지. 어떠한 교육을 요구할까? 혼자서 하는. 혼자서 하는. 혼자서 하는. 요세개 중에 하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B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피어 오리엔티한 애들이야. 근데 그런 애들은 뭐야? Fear. 겁을 먹는다는 거야. 배우는 거에 대해, 배우는 그 과정에 대해서, 뭐 자신의 그들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겁을 맨대. 누가? 피어 오리엔티드 한 애가. 그 다음에 또뭐 한대? 다른 사람의 리드를 뭐 할까? 좋아한다, 따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은 turn to. 여러분들 이 turn to라는 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어디어디에 의존하다, 뭐 기대다 이런 뜻이에요. deny는 일단 아니겠고, expect, 기대하다. 기대하다, 기대하다. 아, 이건 조금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여러분들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기대할 수도 있지, 그지? 다음에 이제 C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들은요, 여기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peer oriented 한 사람이죠. 그들은요, benefit 할 확률이 높대요. 뭐? 도움. 누구의 도움? 어떠한 teaching 환경의 도움이거든? 어떠한 teaching 환경일까? 볼까? 의무적인, 자발적인. 당연히 의무적인이지. 1번 찍고 가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틀리면은, 이게 손을 이렇게 말아줘. 말하는 점 어떻게 해야 돼? 삥! 이렇게 치면 돼요.
알죠? 죽는다 진짜 이런 거 틀리면. 선생님이랑 풀면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아이 참.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이 푸는 거를 항상 따라 해야 돼. 알죠?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래.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면은 트리를 생각해 보래. 아, 이거 저거다. 보이지 않는 거를 바꾸기 위해선 보이는 거를 먼저 바꿔라.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니지, 열매를 바꾸기 위해선 뿌리를 바꿔라. 뭐 이런 거였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너가 바꾸기를 원하는 거야. A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너는 반드시 처음에는 B를 바꾸래. 이거 선생님이 여기에 빈칸 빈칸 해가지고 여기 지금 A랑 B 나온 거잖아. 이거 똑같이 문제 나온 거잖아. 똑같이. 그지? 그래서 요거 여기에 뭐 나오는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그런 거에서 다 얘기해줬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뭐야? 원인이고 결과란 말이야. 그지? 그럼 볼까? 너가 원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과부터 바꿔라.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3번 찍고 넘어가야지. 그지? 틀리시면은 혼이 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뭐 맨날 했던 건데, 그치? 자,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이거 좀 문제 재밌어요. 이거 굉장히 선생님께서, 재밌게 잘 내셨어요. 자, 이 내용이 들어갈 곳이 뭔가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자, 이거랑 사실상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요거 자체를 지문을 우선고에서 조금 바꾸신 겁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걸 바꿨는데, 재밌는 거는, 요놈의 답은 여기 들어가는 게 맞아요. People in today's fast, paced.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근데 여기는 재밌어. 여기는 얘가 일로 가면 안 돼. 이건 잘 냈어, 선생님. 정말 잘 내셨어요. 이거는 바로 요놈 때문에 그래요. On the contrary. 반면에라는 뜻이죠. 반대로.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요즘 얻는 것들은 뭐 요런 것들이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이 foraging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와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있어? 반대로, 반면에 사람들. 오늘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활동에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또는 다른 목적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반면에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올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과거에 이랬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과거 얘기하다가 이제 현재가 나오거든. 이제 현재에도 사람들이 하고 있어. 근데 원래 글에는 뭐야? 과거가 나오다가 근데 이제는 현재에서는 이래.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고 있어라는 내용이 나왔거든. 그지? 근데 여기서는 뭐야? 반면에라는 놈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역접을 먼저 줘야 돼. 왜냐면은 여기가 나와버리면은 과거 얘기하다가 현재 얘기가 나왔어. 반대로 현재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역접을 줬기 때문에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 얘기가 나와서 4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 기능어를 잘 보라 그랬죠. 기능어. 뭔데? 접속사, 지시어, 뭐 이런 것들. 그런 데를 꼭 봐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온디 언 어, 언더 컨트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았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18번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이라고 해서 이것도 문장 다 자체를 바꿨습니다. 문장 다 자체를 바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을 조금 해봐야 됐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쭉쭉쭉 해석이 되겠고요. 그 노벨은 굉장히 잘 받아줬다라는 거지. 크리틱이면 뭐야? 비판가들로서 그러나 많이 팔지는 못했다라고 예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1982년에 요 페미니스트 프레스가 요 책을요 프린트 속에 가져다 주었다는 프린트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죠? 프린트하게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텐션을 주었죠. 웨스터에게 그리고 그녀의 롤에게 in her 할렘 르네상스 즉 할렘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그 뭐랄까, 여기서는 책이니까 그 책에 대한 그 기조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녀의 역할, 뭐 이런 거에 강한, 새로운 그러한 어텐션이니까 주목을 주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새로 된 어텐션의 결과로서 해서 여기에 어텐션과 여기에 어텐션, 그죠? renewed, 새로운 어텐션.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맞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3번이 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지시어 또는 동의어 또는 의미상 무엇을 뜻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가 되겠네요. 이것도 선생님이 새로 다 만든 문제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처음 보자마자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얘를 보면 또 처음 보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읽어가야 됐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19번도요. 문장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지금 인간 사이클은 왜 되는데 갑이지는 안 되냐 뭐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플로어는 어디에서? 에코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플로어는 중요하다는 거야. 뭐하기 중요하냐면요. 메인테인 유지하는 거. 뭐를요? 이러한 그 생태학적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에너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아, 그다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를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이 저장된 에너지. 그럼 중요한 게 뭐야? 이 저장된 에너지가 중요하거든. 그럼 이 저장된 에너지는 전송된다라는 거야. 이 컨슈머에게. 언제? 그들이 feed on, 먹고 살때그 음식을. 근데 뭐로 인해서? Procedure. 이것을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음식. 그죠?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다음에 분명히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여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 이제부터 조금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를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랜트는요. 어떤 플랜트야? 일반적으로 불리는이야. 뭐라고? Procedure. 그럼 여기 프로시저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프로시저가 되니까 아 이제 요거 다음에 나올 확률이 높겠다라고 되겠죠. 그러면 이 프로시저라고 불리는 그러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아니 광합성이 아니라 합성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뭐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뭐의 과정? 광합성의 과정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합성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에너지도 나왔고 프로시저도 나왔네요. 그죠? 그다음 보는 거야. The remaining energy 남아있는 에너지. 이상하게 느껴야 돼. 왜? 자, 에너지를 합성시켰어. 그지? 에너지를 합성시킨 다음에 갑자기 남아있는 에너지래. 이건 조금 이상하지. 뭔가를 써놓고, 그걸 쓴 다음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갖고 해야겠지. 그러니까 뭐야? 여기 에너지를 합성시켰어. 그 다음에 이 저장된 에너지가 이렇게 쓰인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나머지 남아있는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문장이 가야 되니까 이거는 2번이 정답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 문장도 역시나, 지시어를 통해서 풀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난이도가 조금 있을 법한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문장 자체를 새로 만들었거든. 그죠? 다음입니다. 흐름으로와 들어갈 곳에 알맞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그냥 거의 그냥 넘어가고 싶어.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to keep effect to minimum light proof bottle이 나왔네. 그럼 뭐야? 빛을 막는 그러한 그 병이잖아. 그럼 이거 약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었고, 그러면은 그거 아마 밑에쯤에 나왔을 걸로 기억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대충 보는 거지. 그러면은 light and air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거는 이제 영향을 미친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건 너무 쉬웠어, 그죠? 빛과 공기가 영향을 끼치니까 이런 것들이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였고요. 뭐 이런 것들 여기서도 뭐 당연히 문제 똑같이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주어진 글의 순서입니다. 순서. 자, 이것도 사실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면 너무 쉬울 거야. 그래서 Judgment flavor influenced by prediction based on the appearance of the food니까 food의 외형이, 외관, 그러한 특성이 영향을 끼친다. 음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수 있을 거야. 뭐 color intensity와 그다음에 뭐야? texture. 요 놈이 첫 번째 내용은 빨간 컬러 이거 나왔었고, 두 번째 컬러의 강도가 나왔었고, 세 번째 이게 점도가 조금 있는지 없는지, 걸쭉한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잖아. 그럼 당연히 A, B, C 이건 너무 쉽게 풀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틀렸다고 한다면은 진짜 이거 틀린 사람들은 선생님 지금 비대면이지만 선생님 와가지고 빠따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22번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외부 지문을 이용을 했고요.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 쳐보면 알아요. 요 문장 자체를 쳐보면은 구글에서 쳐보면은 어떠한 영어 기사가 나와요. 그 영어 기사에 대한 원문을 조금은 변형시켜서 나왔던 문제였고요. 사실상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 봤을 때 뭐야 이거 나본적 없는데? 라는 게 나와서 조금 당황했을 뿐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어떻게 푼다? 지시어. 로 푼다. 그 문장 간의 연결성으로 푼다 그랬죠. 순서 같은 경우에. 일단 처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Selective attention. 그럼 뭐야? 선별적인 인식.
지우이 집중.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야. 뭐의 과정이면 집중하는 것의 과정이야. 뭐에? 특정한 물체에 집중하는 과정이라는 거야. 내가 선별적으로 집중한다라는 건. 근데 어디에서? 환경에서. 뭐 동안에? 특정한 시간 동안에. 특정한 시간 동안에 그러한 환경에서 내가 어떠한 특정한 물체를 집중하는 과정이 선별적인 그 atten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르대요. 뭐랑? inattentive blindness랑 조금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은 inattentive blindness는 뭐야? blindness는요, 맹점이잖아요. 보지 않는 거. 근데 내가 attentive면 집중하지 않는 그러한 맹점, 집중하지 않는 맹점과는 조금은 다르대 이것은.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이어질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대. 근데 얘이이 selective attention은요, 얘랑은 좀 다르대. 라고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는 아마도 이제 본능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물론 나는 그럴 거야 라고. 그럼 얘 자체는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지? 그 다음 얘를 보는 거예요. 자, imagine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데디야 라고. 너가 파티에 있고 친구들이랑 뭐 이러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래. 그러니까 얘에 대한 예시도 가능해. 그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가능한 거고 얘도 가능하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 상황에서 이제 뭘 봐야 돼요? 다 읽어도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밑에 부분을 살짝 봤어요. 그러니까 뭐야? Would you see the gorilla? 너 고릴라 볼수 있니? 그럼 이제 이 고릴라를 보는 순간, 아, 이거 우리가 했던 지문이다, 했던 지문과 내용이 좀 상통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뭔데? 이거 16년 11월 38번에 외부 지문을 이용한 거야. 이거에 관련된 내용의 외부 지문. 그럼 고릴라 볼수 있니라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 당연히 고릴라 볼수 있으니까, 물론 나는 고릴라 볼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A 다음에 B가 올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알수 있는 거야. A 다음에 B가 올수 있다고 알려 있다고. 자, 그다음에 이쪽에 마지막을 조금 봐볼까요? 그럼 뭐야? 이것은요 한 예래요. 뭐의 한 예냐면은 현상의 한 예라는 거야. 근데 어떤 현상이냐면은 불리는 한 현상의 예야. 뭐라고 불리는? 선별적인 어텐션이라고 불리는. 심리학에서 선별적인 어텐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다. 아, 그럼 뭐야? 이 예시가 선별적인 어텐션의 한 예겠지. 그럼 선별적인 어텐션이 나오고 한 선별적인 어텐션의 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얘랑 다르다 하면서 이어지는 게 훨씬 맞겠지. 그쵸? 그래서 실전적으로 풀으시면은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선생님이 따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따로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조금은 문제 푸는 스킬 위주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23번입니다. 자, 23번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라는 건데, 이것도 선생님 너무했어요.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일단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소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내용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딱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는요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 소리를, 배경 소리를요. 언제까지? 뭐 하는 동안에는 알아차리지 못해? 이것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그럼 계속되다라는 말을 여기서 지금 찾아야 된단 말이야. 네, 찾아가지고 어형 변화하라 그랬어요. 그럼 찾아갖고 어형 변화해야 되는데 계속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계속 찾았을 거야. 근데 없어. 왜냐면 여기 지금 어형 변화를 쓰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어형 변화를 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많은 아이들이 뭘 찾았으냐면은 아마 러닝을 찾았을 거예요. 러닝을 썼다고 하면은 어형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러닝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멘붕에 빠지는 거야. 왜? 그다음부터는 계속된다라는 말 자체가 없거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은 시야를 바꿔야 돼. 중단하지 않는다로. 근데 여기서 선생님은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다. 이제 cease라는 동사에서 요거를 ceaseless나 아니면 incessant라고 간다는 건데,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너무 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뭐, 그나마 이거는 사실은 조금 양반이긴 합니다. 다음에 나올 선생님 피를 거꾸로 솟게 하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양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으래요. 그래서 우선고는요, 일단 여러분들, 우선고는 어휘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정말로. 일단은 ceaseless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그나마 가능했고요. 뭐 이것도 가능하긴 한데 여러분 seize라는 동사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추측하기는 어려웠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24번입니다. 자, 이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플러스
더 플러스 비교급 해가지고 그것들이 보인다는 거야. 어떻게 더 보이면 보일수록 그들은 솔리드한 레드로 더 보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멀리 갈수록이니까 farther가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닷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영작했던 부분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영작을 해봤다고 한다면 여기에 인비지블이 들어간다는 거 충분히 알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논술이랑 다음 문장 한 문장으로 요약한대요. 이게 이제 선생님을 가장 열받게 했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feeling and emotion are crucial for everyday decision making이라고 해서 이거는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글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그럼 바로 여기부터 가겠죠. 그 사람들은요, injured의 뭐야? 상처받은 사람들이지. 뇌 부분에 상처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것은요,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부분, 뇌 부분을 상처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making decision이니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야. Because, 왜냐면요, 이것이 감정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야. 근데 어떤 감정적인 시스템이냐면요, 중요한,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야.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이겠어요? liking과 디스라이킹을 뭐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좀 짜증나게 했던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지금, 말하기도 싫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지금 최고의 접근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은 in 다음에 뭔가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단 소리는 in, ing 목적어에 이 ing가 타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뭐야? 이 목적어 다음에 from 목적어가 나왔거든? 그러면은 a from b의 구조를 갖는 타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in ing에서 타동사 ing인데 a from b의 구조를 갖는 타동사를 찾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100번 이해합니다. 그렇게는 할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a from b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동사를 이제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타동사고 구조가 A from B를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이 distinguish라는 게 A from B라는 걸 받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대부분 알겠지만, distinction이라는 명사에서 distinguish를 뽑아낼 수 있느냐? 이거는 우성고에서 너무 심하게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건 이 정도로 내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 고1 수준에서 이 정도로 뽑아갖고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거의 뭐, 100점을 안 만들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보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줄인다는 거예요. 뭐를요? 다양한 요소들을 줄인다는 거야. 근데 뭐 하는 요소야? ing. 결정을 ing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줄이는 거야. 그럼 결정을 어떻게 하는? 여기도 나오잖아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interrupt 된다니까 interrupting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요 distinguish 자체가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좀 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6번입니다. 문장 요약하고요. 들어갈 만 적절하게 한 단어 본문에서 찾으래요. 요건 이제 그대로 찾는 건데요. A는 좀 변형을 하래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질문은 항상 interest 흥미를 가지고 온다, 수반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질문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흥미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정반대고, 그래서 질문하는 게이 질문하는 사람이 나의 시나리오에 너의 문제들을 다 껴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다, 때때로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럼 리스너가 false 강요한다는 거야. 스피커에게 뭐할 것을 말할 것을 뭐에게 그들에게 오직 뭐를 그것을 뭔데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 그죠?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뭐 함으로써? 질문을 question 그러니까 질문을 asking 물어봄으로써 그렇게 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근데 어떤 질문이에요? 삐리리한 질문이겠죠. 삐리리한 질문. 그러면은 뭐야? 스피커의 의도와는 삐리리한 질문이죠. 그러면은 스피커의 의도와는 관련 없는 질문들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관련 없다니까 related를 조금 바꿔갖고 A를 바꾸려고 하니까 unrelated를 썼으면 됐다.
라고 보면 되고요. 뭐 아니면은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다시피 내가 이게 밑줄을 쳐놨는데 사라졌네. 한번 볼까요? relevant라는 놈이 있거든요. 여기 있다. relevant.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련 있는 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irrelevant, IR 붙여갖고 irrelevant로 해서 썼으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렇게 할때 그들은요. 매너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떠한 그 리스너들에 대한 매너를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말하는 사람의 그러한 권리를 모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violate 나오면 되겠죠. violate가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이제 권리, 자기네 스토리를 말할 그 권리를 침해하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렇게 껴맞출 수 있는 그러한 단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27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거 자체는 문장을 조금 바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우성고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문에서 새로운 문장이 나오고 새로운 표현이 나왔으면은 그게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좀 팁입니다. 왜? 여기가 사실은 더 베스트 웨이였거든요. 근데 얘를 옵티멀로 바꿨거든? 그러니까 답이 옵티멀이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그죠? 그다음에 어떠한 관점으로부터라는 건데 어떠한 관점으로부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관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아 글로벌이 나오니까 글로벌적인 관점으로부터 뭐 이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풀수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총평은 아까 제일 처음에 했고요. 그래서 우성고 시험 해설이 끝이 났습니다. 아, 아직 안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좀 쉬웠다. 그래서 우리의 거친 박테리아는요, 속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리스트에 속해 있다. 그럼 이거 왜 속해 있어요? 이건 너무 쉬웠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다. Overly processed Western diet, overuse of antibiotics, 그다음에 sanitized home. 뭐 이런 것들이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요세개딱 써주면은 과도하게 하고 있는 식단, 향생된 오용 남용, 그다음에 살균된 가정집 요런 것들 써주시면은 뭐 되었던 그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너무 쉬워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고 여러분들 일단은 시험 보느냐고 고생하셨고요.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많이 틀리셨는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학원에 잠깐 오셔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아직 5인 이상이 아니잖아. 나랑 1대1로 보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보시면서 문제 뭘 틀렸고 왜 틀렸고 그다음에 왜 이런 문제를 찍어서 틀렸는지 그런 것들 한번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시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